공부하는 거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구글. 구처럼 생긴 구글. 여기에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 360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본 요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컴퓨터랑 얘들은 TV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카드보드 없이 건져와준다고. 저는 이제 구글 프리미어를 써서 이거가 없어요. 이거 뭐죠? 광고가 없어요. 얘들한테 이 시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구글 본색이라고 올해 7월 1일부터 광고가 더 많아진 느낌 안 드는가요? 구글이 본색을. 구글이 저는 얘기가 세 명 있는데 구글 포토랑 연동을 시켜놨어요. 구글 포토는 사진을 여기다 다 입력해두고 저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에요. 좋은 건 이제 어제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뭐 붕어빵 사진 찍는다고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 그거를 그 표정을 애기 막내가 저를 따라서 하는데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걸 따라서 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구글 포토에서 인공지능으로 애기 이름, 애기 얼굴만 타가면 다 모아져요. 그럼 애기 결혼할 때 저는 그거 해서 주려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무제한이었거든요. 구글 포토만 쓰면. 근데 6월 30일, 7월 1일부터 그게 제한이 바꿔졌어요. 사람들이 구글을 너무 좋다라고 다 써버리니까 본인이 이제 15기가 안에서 이걸 활용하십시오라고 바꿔진 거예요. 저는 이거 구글 본색이라고 하는데 이 유튜브도 저는 제 유튜브 그 사이트는 구글한테 광고 넣지 마세요 라고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유튜브도 광고가 들어가요. 저는 허락을 안 했는데 그렇게 방침이 바뀌어요. 점점 그렇게 방침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툴이. 그래서 교육에서 활용하실 때 요거를 요렇게 마우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돌리면 되시고 여기에서 키보드 AT 있죠? 이게 무선인가요? 네. 키보드 AT. AT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D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S를 누르면 아래로 가고 위로 가면 이거 위로 가요. 애기들 힘들어하면 이거 위로 해주면 되겠죠. 언어유희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 해줄게. 힘내. 네. 그러면 이걸로 움직이면서 애기들아 여기 잘 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툴이 없더라도 구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증강현실, 우리가 VR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증강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은 통상 AR이라고 합니다. AR에서는 현실이 보여요. 우리 예전에 스마트 교육에서 할 때 디바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 이렇게 붕 나오게 하는 거 이런 형태의 것이 AR이죠. 복잡한 게 아니라 자동차 후진할 때 여기 핑 나온 거 증강된 거. 얘들은 이런 거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증강된 거 카메라에서 현실에 이러한 버튼들이 증강 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강된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메타버스를 소개하는 바로 직전에서 증강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메타버스의 인사이트를 알기 위해서 증강현실 개념을 약간은 이해하고 있어야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4학년 태양계 가르칠 때 요거를 마크를 이용해서 태양을 소환시킬 수도 있고 사회를 가르칠 때 이거 사회가 아니군요. 이거 화산을 가르칠 때 화산의 압력을 더 줘서 뻥 터뜨리는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가르칠 때 세계지도를 그린 후에 지구본 모양으로 구형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얘기가 들고 있어야 되죠. 예전에 이게 힘드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서커스 할 때는 이 마커를 비춘 다음에 자기 책상에 가서 앉아도 바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증강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실감의 컨텐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증가 현실인데요. 이건 이제 예전 거고, 요즘에는 다중인식이라고 해갖고, 그 마커 뒤에 여고 있는 것을 마커가 예를 들어 태양계면 추궁지와 목표천 여기에 다양하게 있잖아요. 요거를 다중으로 인식해서 동시에 비춰주는 그런 형태까지 기술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멀지큐브 있잖아요. 멀지큐브는 다중인식도 되고 위치인식도 되는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반 애기들한테는 요 한글 파일로 여기에서 뽑아가지고요. 여기서 뽑아가지고 이게 예,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뽑아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본사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아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여기 멀지 본사에서도 그냥 알아서 뽑아서 쓰세요 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코스페이시스를 받으셨나요? 코스페이시스는 가상현실을 만드는 툴인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코스페이시스 제가 한국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멀티큐브를 여러분이 만드신 후에 코스페이시스를 실행을 하시고요. 혹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십니다. 인사이트만 하시면 되시니까. 예, 코스페이시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은 안 하셔도 되세요. 오늘은 요 부산을 체험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코스페이시스로 들어가시면 갤러리라고 보이십니까? 예. 갤러리에서 우리가 지금 스템, 여기 스템 나왔죠, 스템. 우리 창의 융합에서. 이거를 사회과학에서 제일 앞에 이집트 있죠. 예. 이게 지금 사회과학에서 모두 보기 하면은 요런 형태의 그 위에 요런 큐브 형태로 된 게 멀티큐브로 볼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멀티큐브로 누르시고 얘를 플레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AR 모드가 생기는데요. 얘를 여기 멀티큐브 여기 있는 데에다 알겠습니다 하고 얘를 비춥니다. 그러면 얘가 그 선생님이 만드신 요 증가현실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이 만들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태양계를 손에 잡게 하거나 아니면은 요 역사를 공부하게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중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 지금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 봤으면 다시 전전으로 가서 다른 형태의 멀티큐브로 되어 있는 것을 찾으셔서 보셔도 되십니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안 봐도 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고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거라서 굳이 안 보셔도 되세요. 네. 예. 네, 나중에 하셔도 돼요. 예. 이거 터치가 되면 선생님 혹시 코딩을 안 해놓으셨네요, 이거는. 피나 스피크스가. 소리가 코딩, 방금 그거 괜찮은데. 네. 눌러서 보기에 하셔서 돌려보시고요. 예. 지금 이걸 선생님 그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예, 네, 소리가 나기도 하죠. 아,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되겠어요. 예. 네. 그러면 멀티큐브로 태양계를 볼 수 있는 것을 익스플로어 앱이 있는데요. 이거 500메가라 그 설치를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태양계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다른 나라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가르치려고 만들어 놓은 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어요. 멀티큐브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로딩 중이네요. 저랑 같이 핫스팟을 공유하시는 우리 깐부님들이 많이 계셔서 얘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멀티큐브로 이러한 태양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태양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툴입니다. 예. 태양계를 접고 원리는 다 이렇게, 얘 멀티큐브잖아요. 얘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각 행성을 이렇게 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메타버스가 궁금하셔서 이제 뭘 궁금하실지 몰라서 제가 다양한 것을 이 뒤에 인공지능 쭉 있는데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뭘 이렇게 준비하니까 복잡하잖아요. 이제는 준비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글 있죠, 구글. 구글 그 크롬에서 호랑이라고 검색하시면 아까는 채만을 검색했는데 호랑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호랑이라고 검색. 그럼 호랑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구글은 여기 호랑이에다가 여기 보면은 3D로 보기라고 요거를 제공해요. 요게 이제 2년 후 그 산지 2년 후 것만, 2년 전 것만 이게 되는데요. AR 코어라는 엔진이 들어있어서 여기 3D로 우리 마크 없이 바로 아이들에게 호랑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호랑이의 실제 크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하고 이 바닥의 거리를 얘 스마트폰이 좋아서 재요. 여러분들도 다 잽니다. 거리를 잴 수 있다는 것은 호랑이의 실제 크기를 소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를 누르면 얘가 바닥과 얘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호랑이를 소환을 해요. 그러면 아기가 만약에 이게 여기라고 하면 아기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호랑이랑 같이 그 찍을 수가 있겠죠.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됩니다. 퍼센트도 나오죠. 예, 혹시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포메라니안이나 골든 리트리버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좋고요. 빠르십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몬 바레즈나 머건 러피너, 오사카 나오미 이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 크기로 여기 앞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무거나 검색만 하시면 말하는 대로 그 마크 없이,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거를 느낌만 아시면 되십니다. 왜 나오미가 나온지 아세요? 예, 나오미. 예. 지금 언어 유인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제가 지금 시간이 끝날 시간이 가까워져서 급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왜냐면 시간, 이 시간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다 알려드리고 토론 토리플이다. 기술을 좋아지겠지. 중요한 건 교육적 인사이트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토론 계속 보고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혹시 느낌 아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툴들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또 메타버스 라는 말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메타버스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타는 아까 제가 교육철학을 전공했다고 했는데 이제 형이상하, 형이하하 그렇게 통치는 거 있죠. 이런 철학은 어떤 거, 이런 철학은 어떤 거, 이런 철학은 어떤 거, 그 통치는 것을 초월하는 것, 아니면
가상, 이런 넘기는 것, 그런 것을 메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first는 universe,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카톡에서 싸우다가 현실에서 싸우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해요. 우리는 메타버스 상황에서 살지 않아요. 이거 녹음도 엄청 잘 들려요. 메타버스, 얘가 메타버스, 얘가 메타버스. 그 살지 않아서 이 개념 모르는데 얘들은 동일시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사는데 지금 여러분이 VR을 봤을 때 유튜브 로그인 안 했죠. 물론 프리미어 쓰신 분은 했겠지만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로그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들어갔다. 그리고 부캐 아바타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도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시면 여러분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쌍둥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드린 명함. 명함. 네. 제 아바타. 이거 뭘까요? 네, 여러분 다 투사 있죠? 저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저장하고 무조건 투사부터 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요거에 뭐죠? 그 화분이 있는 분도 있고 본인 뒷모습도 있는 이런 분도 있고 뭐 다양하죠? 하지만 어찌됐든 그분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 이미 여러분은 메타버스 상의 부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이 낮을 뿐이죠. 이러한 것들, 아바타, 이러한 디지털 트윈. 제 실권 수업에서 마리코라는 마이리트 포레스트라는 뭐, 그 툴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감자 심으면 감자 싹을 하고 위에 올리고 점점 이 발아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로 수업을 했고 이건 로블록스 캐릭터고 이건 제 명함 앞쪽에 있는 디지털 리포트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이 채널 우리만 연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역시 제 디지털 트윈이죠. 이렇게 아바타가 있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스노우 크래스 혹시 아바타 영화 보셨나요? 네. 네. 아바타 영화가 처음 만드는 그 용어가 이 스노우 크래스 미국인가? 네. 미국 메릴랜드주 퍼트 미듬 여기에서 태어난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나왔어요. 메타버스도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보통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이분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단순히 세상, 가상과 현실을 짬뽕해서 초월한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아까 생각이 복잡해 진다고 했죠. 우리는 융합된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단순히 초월된, 합쳐진 개념이 아니라 그 너머의 개념이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1 더하기 1은 3이 4 그런 개념이다. 단순히 2의 개념이 아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이 되니까 메타버스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유형을 넘어가고 어떻게 돈이 되냐면 포트나이트라는 툴에서 그 코로나 상황이라서 컨서트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여기에 다 쇼핑을 했어요. 우리 애기들은 집에 가서 몰폰 하면서 유튜브로 다 살죠. 외국 애들은 러블록스라는 유튜브 그 마인크래프트 툴에서 사는데 어른들은 포트나이트 게임 채널에서 여기서 사는데 단순히 게임만 아니라 노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 래퍼가 트래비스 스콧이 여기서 공연을 했는데 사람이 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돈을 200억 이상을 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한국 사람들 와 200억 이상 벌었대. 근데 작년에는 20억 벌었는데 온라인에서 모이니까 200억을 벌었대. 돈이 된대라고 해가지고 더 메타버스를 집중하기 시작하죠. 시원하죠. 나 시원하다. 다시 옆에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동시에 찍어가지고 시원 씨가 시원하게 크게 나오죠. 이제 그런 형태로 되고 BTS도 아까 그 포트나이트에서 안무 버전을 최초 공개를 했는데 우리 월드컵 경기장 많으면 10만 명 적으면 3만 명 모이는데 여기서는 4억 명이 한꺼번에 모여있어요. 이렇게 메타버스가 돈이 돼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실시간 공연을 하는데 어깨를 다친 거예요.
이전에 찍은 영상으로 같이 가상과 현실이 이렇게 합쳐지는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최근에 글로벌 시티즌이라는 그 24시간 라이브를 했는데, 우리 미국의 뉴욕 가면 자가격리하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분도 찍고 콜드플레이로 찍어서 같이 공연을 하는, 이게 또 빌보드 차트 1위가 또 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의 인간들, 이렇게 공간에서 그 메타버스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 아시잖아요. 이 어스트라는 플랫폼은 구글 어스처럼 지구를, 이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자주 활용할 텐데, 지구를 구획을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땅을 팔아요. 여기가 대장광, 지금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땅을 중국 사람들이 다 알박기로 사놨어요. 그럼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 툴을 할 때 여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안 팝니까? 요즘 제가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대전광역시청, 이 우리나라 관공서를 어떤 분이 그 바티칸에서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대로 지금 광역시청, 여러분이 지금 분위기 보고 많이 사셨네요. 우리 광주광역시청은 바티칸 신국에도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부교육청은 검색이 안 돼. 이게 구글 그거라서 그러네요. 대전광역시 동부 안 나오네요. 서울밖에. 최근에 여기가 생겼습니까? 오래됐나요? 뭐로 검색을 해야 되나? 충대병원. 충남대?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 충남대병원은 한국 사람이 좀 샀고, 여기죠. 아, 아무도 안 샀네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처럼 여기에 이제 그 가상에서 돈이 된다, 여기서 뭘 한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팔라고 요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 실험할 이프랜드에서 이 플랫폼에서 이 박식도 하고, 그 다음 로블록스에서 로블록스에서 사람들이 수업을 하기도 하고, 우리만은 모질라 허브를 이용해서 블루 사이도 가고 0601 스톤헨지도 가고, 이제 그런 수업들을 했었어요. 이건 블루 사이 가는 수업입니다. 컴퓨터 환경이면 같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프랜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프랜드를 실행하여 주시고요. 이프랜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구글 아이디로 연동을 하여 주시고, 이름 설정, 이게 메타버스가 닉네임이라고 했잖아요. 이름 설정이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이름이 되신 분들은 요거를 다시 누르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눌러서. 그럼 여기서는 이름 바꾸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얘들은 이걸 잘하는데 요거를 그대로 누르면 돼요. 이름 있는데. 그러면 닉네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얘들은 이걸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 얘랑 나랑 같다는 거잖아요. 얘들은 항상 그 얘의 카카오 프사를 실시간으로 계속 봐요. 조금이라도 바꾸면 얘가 나한테 뭔 일 있나? 오히려 저한테 상담도 와요. 얘 바꿨어요. 뭔 일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은 똑같이 여기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걸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전으로 돌아가려면 기종에 따라서는 요 전으로 돌아가기가 마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세 개 있잖아요. 예, 요걸 이용해서 전으로 돌아가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바꾸시려면 역시 아바타를 클릭하면 되겠죠. 아바타를 클릭하면
약간의 시간이, 이것도 기종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직 이 브랜드가 초창기라서 검색 기능도 없고 그렇지만 왜 저는 제페토보다 이 브랜드를 쓰냐. 제페토는 16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반 애기가 18명인데 2명은 오르고 있겠잖아요. 그래서 얘는 3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씁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정말 자기니까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서 혹시 여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방을 만들 때 여러분이 그 동학년 모임이라든지 그 어떤 수업 동호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데요. 요거를 이용해서 방을 만듭니다. 그러면 일단 수업이니까 모여라 교실로 제가 같이 따라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샵 3개하고 대전 연수 샵 3개로 하겠습니다. 왜 샵 3개로 하냐면 요즘에는 이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방을 찾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샵 3개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방을 검색을 하신 후에 한 분이 들어오셔야지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데 이 3번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지금 한 분이라도 들어가시면 제가 나가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할 텐데. 샵 3개에서 못 들어가요? 그냥 그걸 터치하세요. 어? 어디에서요? 샵 3개, 아. 어디 샵 3개면 뭐? 아까 그 아바타. 일단 한 분을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혹시 지금 그 토끼 화면에 계십니까? 아, 지금 아바타 만들고, 예, 여기서. 검색 기능이 아직은 없어요. 네. 좀 기다리시면 네, 들어오시면 제가 쉽게 지금 검색 기능이 제페토처럼은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다른 분이 지금 만드셔버렸네. 그래요? 아 그러면 다시 만들게요. 요거를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까 아바타 여기 검색 아바타 바꾼 요 메뉴 말고 이 아래부터가 방 메뉴입니다. 방 메뉴를 여기서 찾는데요. 방 메뉴를 여기서 찾는데 쉽게 찾으려면 위에 요 시계랑 파일이 있죠. 얘 시계를 먼저 누르면 소팅이 돼요. 시계 순으로. 파일은 최신 걸로 되니까 이따가 찾을 때 제가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 시계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누르십시오. 예, 그러면 요 정도에 한 10번째 정도에 있습니다. 다시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샵으로 이번에 하지 않고 별로 아니 뭐죠? 그걸로 하겠습니다. 찾기 편하시게 골뱅이로 하겠습니다. 대전연수로 해서 골뱅이로 예 조금 기다리셨다가 방이 만들어지면 예 지금부터 여기 시계를 누르고 파일을 누른 후에 조금만 쭉 내려다보면 골뱅이들이 보여요. 그래서 골뱅이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안 보이시면 다시 세팅을 해서, 왜냐면 이 디바이스 상황 시계 누르고 파일 눌러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보이는데요. 입장이라는 버튼이 생겼군요. 예. 안 보이시면 시계 누르고 파일 다시 눌러서 세팅을 하신 후에 하시면 조금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이 사람들이 심심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려고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로그인 안 하신가요? 아, 그러면 안 하시고 앞에서 다시 보셔도 돼요. 네. 예, 예. 아주 좋은, 왜냐면 디지털 성적을 안 남기는 게 중요해서. 이 브랜드 이 핸들러도 됩니다. 검색이 안 되나요? 아, 검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들어오셨나요? 혹시 안 들어, 네, 구글 로그인 안 쓰신가요? 아, 그러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혹시, 예, 좀 기다리시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면,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규정에 따라서. 혹시 방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더 필요하시다. 예. 네, 요걸로 보시면, 뭐 힘든다고 하네, 이 사람은. 네, 세팅이 되고, 조금만 보시면. 골뱅이만 찾으시면 되세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지금, 핫스팟을 여러 명이 동시에 듣기 때문에, 네, 기다려주세요. 네. 왜냐면, 교실 내부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방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요거를 운전대예요. 얘들 그 게임 조정기, 우리 어렸을 때 게임. 앞으로 가려면 위로 가고, 아래로 가려면 아래로 가고, 아니, 뒤로 가려면 아래로 가고, 애기들은 잘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 암호창이나 왼쪽 보려면 왼쪽으로 터치해서 가고, 위에 보려면 위로 터치하고, 오른쪽으로 보려면 오른쪽 터치하고, 아래로 보려면 아래로 터치하십니다. 혹시 여기까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엄청 익숙치 않아요. 방에 들어가는데, 교실 들어가는데 한 시간 걸려요. 아, 정말 정말. 진짜. 네, 이거 좀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오른손으로는, 왼손으로는 얘를 운전대 잡고 오른손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의 화면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익숙하게 됩니다. 혹시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표시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상반에 표시 안에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지금 아까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본인의 아바타